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단지는 경기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아산 탕정 등 15개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준공이 끝난 곳은 9곳으로 절반 이상은 입주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습니다. 양주 회천과 인천 가정 등 나머지 6곳은 공사 중입니다. 양주 회천 지구의 아파트는 설계 오류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남양주 별내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철근 126개가 빠졌습니다. LH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독기관인 발주청인 LH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시공사 명단은 시공능력 13위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과 이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91개 단지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5곳이라는 숫자만 나온 데에 대해 입주민 등의 불안감이 커지자 하루 만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부실 시공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